하나, 둘, 셋. 오늘은 저희 나이 많은 둘이 뭉쳐가지고 요리를 했는데요. 일단은 서연이의 그런 트레이드마크라고 하나 뭐라고? 어쩌다가요 잘 모르는 계란찜을 드디어 먹게 됐고. 맞아요. 주먹밥 언니가 주먹밥 해줬어요. 약간 도넛밥 같은 주먹밥이고. 맞아, 도넛밥 같은 주먹밥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김치찌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언니가 김치찌개 맞아요, 만들었어요. 대박인 것 같아요. 위클리를 보시면 약간 배신당한 느낌이실 수 있지만 만들었어요. 맞아, 언니가 만들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스팸도 구웠어요. 맞아, 언니가 스팸도 구웠어요. 하루하루 성장하는 성장케 입니다. 저희가 이걸 만드는 과정을 보고 싶으시면 위클리를 보세요. 예. 예.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나 어떡해. 지금 좀 이상해. 야, 냄새가 이상해. 먹어도 되는 거 맞아,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무슨 냄새가 나냐면 탄내가 나요. 네, 정확하게 진짜 탄내가 나요. 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야, 너 먹어봐, 진짜. 아, 이거. 아니, 어떡해. 해놓을게. 다 뜨거워. 괜찮아? 실패. 처음으로 실패했어. 사람이 실패할 수 있어. 언니 들어오기 전에 언제 물어봤대? 내가 지우한테 들었거든. 내가 언니가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지우가 언니랑 비슷하다, 나랑 비슷하다, 유은 언니가. 서연이 언니랑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너네가 그거 말하는 거 영상 봤는데 나도 근데 들어오기 전엔 약간 비슷할 것 같았거든, 너 영상 보면서. 근데 막상 지내보니까 막 비슷하다 이런 것보다는 약간 텐션이 비슷한가? 아는 게 비슷하고. 아, 맞아.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인강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약간 그런 점들에서 가끔 아, 맞다. 나랑 좀 뭐가 있구나 이런 게 있는데 뭔가 서연이가 좀 더 저보다 조금 더 덜 냉소적이에요, 사람이. 굳이 따지면? 그리고 되게 엄청 애교가 많고 전 애교가 별로 없거든요. 그냥 제가 좀 시니컬한 것 같아요, 아닌가? 맞아, 맞아. 근데 약간 아, 좀 더 따뜻한 느낌. 좀 더 차가운 느낌. 네. 근데 사실 제가 서연이랑 시그널을 많이 안 찍어가지고 사람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사실 서연이거든요. 여기 방에서 맨날 오늘 그냥 뭔가를 하고 있다가 둘이 그냥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저희 둘 다 이렇게 그냥 씩 웃는 그게 한 하루에 한 다섯 번 정도 있습니다. 되게 뭔가 아, 그래, 묘하게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 맞아, 있어. 맞아, 맞아. 뭐 애들끼리 단체로 얘기하다가도 둘이 뭔가 맞아. 이럴 때가 있어. 그럼 그럴 때 막 저희끼리 웃고 근데 뭐 때문에 웃는지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웃긴 거예요. 그러고 밤에 자기 전에도 오늘의 있었던 일을 그 우리 저희 가운데 혜린이가 앉아있거든요, 항상. 그럼 혜린이가 어, 언니들! 이러면서 막 썰을 풀어요. 그럼 저희 둘 다 그랬어? 이러면서 들어주고. 그래서 혜린이가 중간에서 되게 역할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둘 사이에서. 맞아. 진짜 찐으로 둘이만 있을 때는 뭔가 대화가 아, 그죠, 그죠. 이런 느낌? 아, 맞아요, 맞아요. 지금도. 근데 들어오기 전에는 너가 첫째였잖아. 맞아. 그래서 뭔가 그냥 영상 봐도 너가 뭔가 애들 뭔가 케어하고 이런 걸 보였는데 그런 게 좀 많이 내려놨니? 근데 언니 오고 많이 나도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왜? 무슨 의지하는데? 그러니까 언니가 있다는 존재가 달라, 뭔가. 손이 되게 따뜻하다. 언니가 차가운 것 같아. 아, 좀 더 따뜻한 느낌. 좀 더 차가운 느낌. 네. 서연이랑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뭔가 애들한테 학교 안에서 문제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슬기롭게 애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둘이 사실 상의를 하고 많이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서연이한테 저보다 오래 있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서연이도 물어보고 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숙소 생활이 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뭔가 춤하는 거랑 노래하는 거 되게 부담이 컸었거든. 근데 약간 너도 좀 그럴 맞아. 나도 그래서 춤 춰본 적도 없고 춤을 내가 입주하고 3일 만이었나요? 3일 만에 좀 춤추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걸 되게 부담스러워했어. 근데 나도 뭔가 내가 못 추는 건 맞지만 뭔가 처음으로 춤 노래하는 게 좀
무섭다고 생각을 했어. 잘 알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은 이거 갖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사실 괜찮았어. 근데 그 당시에 그랬고 그 처음이 힘들어. 맞아. 잘 몰라요 친구들. 죄송합니다. 해준 거에 감사하다. 그리고 이게 그 소문만 듣던 계란찜이구나. 계란찜인데 먹지 못하고 있어 사실. 저 그냥 그림의 떡 같은 느낌. 네, 계란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렇게 큰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이 계란찜이. 아 역시 S1의 계란찜은 좀 다르네. 언니 이제 트리플 헬스가 됐어요. 나는 그래도 지우랑 몇 명 애들이 있었을 때 들어갔는데 너는 아무것도 맞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나도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 그랬을 것 같아. 진짜 이걸 하면 그냥 내 인생이 완전 바뀌는 거니까 난 다시 이걸 하면 대학 갈 생각을 아예 버리려고 했었고 그럼에도 그 하게로 한 그 결정적인 그게 뭐야? 그냥 후회하기 싫어서 이걸 이 기회를 놓쳐서 후회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기 싫어서 맞았어. 근데 후회하기 싫어가지고 우선 그게 컸던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 내가 나중에 후회할까 봐. 나 후회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 그래서 선택할 때도 어쨌든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전환점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여기 와 있어. 근데 내가 첫 번째로 들어왔고 이런 것들은 지금 너무 좋아. 나도 나지만 언니도 되게 고민 많았을 것 같아. 왜? 나? 아이돌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생각이 많긴 했어. 그러니까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1차적으로 내 그 뭔가 갈망? 그런 게 약간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처음에는. 그래 해봤으니까 됐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좀 오래 쉬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그립고 뭔가 한 번 더 해보고 싶고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되게 다른 사람들은 겪기 힘든 일인데 맞아. 이게 되게 엄청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맞아 그렇게 해서 너 왜 남겨? 내 주먹밥이 마음에 안 들었어? 나 지금 먹었다 진짜. 너도 그렇고 동생들도 너무 착하고 귀여워가지고 진짜 나는 진짜 완전 좋아. 나도 좋아. 진심 이거는 나 솔직히 말해서 좀 진짜 걱정했거든. 근데 진짜 착하더라고. 다 착하지. 뭔가 이 멤버 뭐 더 오시겠지만 이 지금까지 이 멤버들로는 우리가 뭔가 되게 최상의 것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파이팅! 파이팅! 허그 한번 합시다.